안녕하십니까. 그린이치입니다. 구독자분께서 남해의 임팩트랑 자본이랑 비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본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요 안에 들어간 브로시모타가 전진3단, 후진3단으로다가 좀 비교 대상에서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노란 거는 제키고 파란 거 같은 브러쉬 종류의 모터가 들어간 걸 갖고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난웨이와 자본 두 개를 일단은 여기 라벨에 써 있는 대로 비교 먼저 하겠습니다. 자본은 160Nm에 3000rpm까지 돌아갑니다. 모델명은 JV-Q16. 그 다음 난웨이는 3450rpm에 140Nm가 나옵니다. 똑같은 종류의 브러쉬 모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전진은 3단, 후진은 2단, 볼트 머리가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난웨이, 요게 RPM이 조금 높은데 토크는 20N이 낮은 걸로 나옵니다. 가격과 겉외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은 쌉니다. LED 밝기는 뭐 그냥 그렇고, 요거는 2만원대 살수 있고, 난웨이는 싸게 사도 3만원대입니다. 3만 5천원 이상. 그래야지만 비싸다. 난웨이가 비싸다. 그 다음에 배터리의 호환성, 그런 여부를 봤을 때 자본은 조금 희한한 독창적인 배터리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비쌉니다. 호환성이 떨어지죠, 배터리가. 그 다음에 난웨이는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요런 모양. 요게 범용 타입의 B 타입으로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하셔가지고 배터리 리필 또는 배터리를 뭐 한두 개더 사가지고 갖고 계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겉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벨트 클립이 있다. 요거는 독창적인 건데, 뭐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벨트 클립, 허리에 차고 일하면 참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은 벨트 클립은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RPM 빠르다. 토크 낮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자본은 배터리 호환성이 떨어진다. 난웨이는 범용 타입 B 루다가 배터리를 다른 걸로다가 싸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서로 간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즉, 자본은 집에서 싼 맛에 사갖고 놓고 배터리 잘 관리하면서 쓰기에 좋은 타입입니다. 2만 원대에. 그 다음에 난웨이는 현장 서브나 현장용 필드에서 뛰시는 분이 작업을 하기에 좀 좋은 타입입니다. 가정용으로다가 좋다. 가격이 싸고 배터리 관리만 잘할 수 있다면. 그다음에 난웨이는 현장용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를 뭐 공급을 범용으로다가 할 수가 있다. 허리 클립, 벨트 클립이 있어서 작업하기 좋다. 그렇게 어떤 기능과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용에 유리하다. 현장용에 유리하다. 그 다음은 어떤 박을 때 힘의 크기를 좀 보시겠습니다. 스크류 75 서로 박는 걸로다가 비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1단입니다. 오른쪽 게 난웨이고 왼쪽 게 짜본입니다. 짜본. 1단 1단에서는 자본이 더 빨리 박았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자리를 바꾼 상태고 지금은 1단입니다. 자본 그 다음에 난웨이 자본이 1단에서는 확실히 빠릅니다. 1단에서는 자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단. 자리를 바꿔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3단 시작. 여기가 자본 1단입니다. 상당히 빨리 박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난웨이. 그 다음에 여기가 자본 3단. 여기가 난웨이. 외려 성능은 자본이 좋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똑같은 시간에 75mm를 1단에서도 더 빨리 박고 3단에서도 더 빨리 박았습니다. 이게 뭐 오른손 왼손 누르는 정도 모재의 강약 정도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딱히 이게 정답이다. 자본이 1단에서 먼저 박고 자본이 3단에서 먼저 박았기 때문에 자본이 헐 우수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조금 더 빨리 박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0mm 각관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제가 스틸 각관은 잘 안 건드는 편인데 구독자님의 요청이니까 한번 조금 더 그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뚫어 드리는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번징 정도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단으로다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렛츠고! 철제 각관에서는 자본은 뚫지를 못했는데 난웨이는 뚫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리를 바꿔서 번징 낸 것보다 조금 더 자리를 낸 상태입니다. 자, 한번 다시 박아보겠습니다. 난웨이 승리입니다. 자본은
아직 뚫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시연 영상을 오빗기와 50mm 각광을 박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목재에서는 자본이 단연 압권이고 철제에서는 난웨이가 단연 압권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타는 똑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온 이유는 물론 이제 타격하는 정도에도 있지만 요 3450rpm, 3000rpm 어떤 기하 비율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게 높은데 의외로 못 박습니다. 난웨이가 오늘 결과에서는. 근데 또 철제에서는 또 잘 박습니다. 뭐 변수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크류 피스 앞부분에 뭐 차이, 뭐 제조 공정이 똑같다래도 하루에 수십만 개씩 만드니까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 제가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뭐 어느 보통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손이 더 힘이 좋아가지고 누르는 힘이 좋은데 뭐 또 제 체형상 뭐 왼쪽이 뭐 지그시 누르는 그런 힘은 또 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에 의해서 그 안에 나무 재질의 밀도에 의해서 또는 뭐 옹이에 의해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감안하시고 어쨌거나 목공용에는 자본이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고 철제에는 난웨이가 탁월한 성능을 나타낸다.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비교 영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셨으니까 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 같으면 뭐 실제로 박아가지고 뭐 저게 힘이 세다 이게 세다 그런 거는 아주 월등한 차이가 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기계의 월등한 성능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거의 미미합니다. 뭐 오늘 보신 영상도 뭐가 더 잘 받고 뭐가 더 잘 받고 그런 결과는 나왔지만 모재라든가 스크루피스라든가 그런 게 또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 또 그거를 찍는 유튜버의 뭐 몸의 컨디션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두 개 받고 막 비교하고 그런 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영상 다 훑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비교 영상이 없습니다. 단지 구독자분께서 원하시니까 찍어봤는데 그거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허다못해 제품을 사용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영상은 월등한 차이가 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월등하게 성능이 어우 저거는 딱 나타난다 그런 거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시비의 표적거리가 됩니다. 시비의 표적거리가 되는 거는 물론이고 사용해보지도 않고 사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다가 제가 심지어는 조선족이냐 라는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제 언어가 조선족 언어같이 보입니까? 제가 쓰는 언어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충주, 원주, 제천권에서 사용하는 사투리가 섞인 그런 한국어입니다. 코리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연변이나 중국인이라고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냥 재미삼아 토를 다는 겁니다. 그런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갖고서는 말을 하듯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은 약간 좀 뭐 어쨌거나 결과는
오늘 테스트한 결과 제가 갖고 있는 스크류가 어떻든 목재가 어떻든 철재가 어떻든 간에 나무에서는 자원이 더 잘 나왔고 철재에서는 난웨이 제품이 더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만 그렇습니다. 현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떨어졌는데 난웨이 제품 배터리가 온도 특성이 더 잘 탄다. 그래서 겨울에 현장에 가서 작업을 했는데 난웨이가 성능을 못 낸다. 그럴 경우 난웨이가 안 좋은 제품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본께 배터리가 온도 성능이 조금 더 좋아서 현장에 어떻게 갖고 갔는데 겨울철에 좀 박어대. 자본 거 꽤 좋아. 그거는 그 상황에 맞는 겁니다. 왜냐? 그때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다 비슷합니다. 근데 도찐 대찐 중에 난웨이는 처음 구매 때 비용이 비싸다. 그 다음에 배터리의 호환 능력. 범용 비타이.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뭐 벨트 클립이 있다. 작업의 편의성. 그런 게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자본은 초기 구입 비용이 난웨이의 반배니 안 된다. 아, 요 배터리도 팔긴 파는데 좀 비쌉니다. 배터리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좀 오래 사용하시려면 절실하다. 그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초기에 한번 받고 버린다. 뭐 조금 받고 버린다. 그러면 자본. 그 다음에 두고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난웨이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공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벨트 클릭 같은 작업의 편의성, 그 다음에 어느 정도에 나오는 성능,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범용이냐 아니냐, 쉽게 구할 수 있냐, 가격이 싸냐, 즉 구입 후의 추가적인 비용, 구입 후 사후 관리, 그런 거에 중점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판단은 구독자분께서 하시고 제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난웨이를 좋아합니다. 자본도 한 6, 7개 사봤지만 좋습니다. 난웨이는 사고를 우려서 만든 구조입니다. 거의 스펙은 변하지 않으면서 예전 거, 오래된 거를 비싸게 파는 그런 경향의 브랜드입니다. 자본은 신생이면서 상당히 혁신적으로 다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드릴에서는 여기 브레이크 기능도 잘 달아서 나오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새로 생겼는데 혁신적인 모델, 가격이 싸다, 브레이크 기능 같은 거 빼먹지 않고 생산해낸다, 그런 점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사고를 우려서 만든 회사, 기술은 물론 조금씩 발전했겠죠. 그게 좋냐, 갑자기 신생인데 첨부할 기능들을 다 첨부해서 만들고 힘도 잘 나와, 가격도 싸, 그게 좋냐? 그거는 구독자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이치가 추천하는 바는 가정용, 현장, 필드용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유지가 쉽다. 배터리 값 장난 아닙니다. 배터리 새로 구매하기가 좀 힘들다. 이 특징만 봐도, 벨트 클립 이런 것만 봐도 난웨이는 필드용에 가깝고
4번은 가정용에 가깝습니다. 근데 가정용에서 이 정도면 엄청 훌륭합니다. 그것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이치였습니다.